정부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만약 유치에 성공하면 부산의 북항 재개발 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곳에서 롯데건설의 입찰 담합 의혹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부산 북항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안부두 일대 46만 평을 재개발하는 북항 재개발은 총 사업비가 9조 원에 이릅니다. 롯데건설은 노른자 위로 평가받는 상업지구 3구역의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롯데건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2018년 해당 구역 입찰을 담당했던 당시 롯데건설 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입찰에서는 한 회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컨소시엄을 바꿔가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특정 구역 시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구역에서도 효성 준공과 짜고 몰래 입찰에 참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롯데건설은 효성 준공업이 따낸 구역의 지분 70%를 나눠받아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